이번에는 그왜 강남 여자애들이 이쁜가에 대해서 이제 이 원인을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 컴퓨터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금방 올려요. 그냥 바로 별 고민 없이. 왜냐면 컴퓨터 영상은 딱 그게 그거예요. 딱 그냥 뭐 그래픽카드 불량이면 그래픽카드 불량이고 뭐 메인보드 불량이면 메인보드 불량 딱그 부분만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여자 연애학 여자 꼬시는 요령이나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요령들은 이게 연관되는 게 많아서 아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그러니까 녹음을 하기 전에 부담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더잘 녹음해야겠다는 부담이 아니라 너무 가지처럼 제가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하니까 그냥 너무 가지처럼 뻗어나가니까 아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잘 녹음을 안 했는데 요거는 짧아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머리가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음성만 이제 녹음하는 겁니다. 이제 그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왜 강남녀들이 이쁜가를 우리 이제 처음에 좀 신기해요. 부산이나 뭐 대전이나 뭐 인천이나 어디 사는 사람도 강남 가면은 깜짝 놀라요. 여자애들 엄청 이뻐서. 그냥 해운대만 가도 뭐 김천이나 구미나 뭐 저기 막 여수 이런 데 소도시 사는 남자들은 부산 해운대만 가도 그 휴가차 말고 부산 해운대만 가도 엄청 이쁘죠 여자들. 이제 그런데 부산 해운대 사는 사람도 이제 강남 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뻐서. 왜 그러냐면 전 제일 처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래 여자들은 이쁘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데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쁘니까 얼마든지 돈 많은 남자들에게 통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이제, 어차피, 이 정도 되는 돈 있는 남자도 나 좋다고 하는데, 나돈 많은 남자 있는 데로 가서 이 정도에서 놀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모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애들이, 어디에 살아도 저기 그 강남으로 가요. 그리고 이쁜 여자애들은 이쁜 애들끼리 같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대학교 가면은 이쁜 애들 이쁜 여자끼리 놀잖아요. 그 비슷한 외모 레벨끼리. 그 예전에 디브리치나 이런 라운지 바 지금 메리가드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처음에 막 수질이 엄청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해졌어요. 디브리치가 제일 좋은 예예요. 디브리치가 처음에는 강남에 있는 엘프들이 다 모였어요. 여성스러운 엘프들. 여성스러운 여자들은 클럽을 못 가요. 시끄러워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 그 밤새도록 춤추고 그 좁은 곳에서 버틴다는 것 자체가 성격이 겁나 센 여자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여성스러운 애들을 예전에 강남 나이트 이제 클럽 아이랑 보스 나이트 갔던 애들 2000년도 초반이나 2000년도 10년도까지 그랬죠. 2013년도까지는 그래도 저기 보스랑 클럽 아이 엘프들 많이 갔었는데 거기 다니던 그런 여성스러운 여자애들은 이제 클럽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잠자코 있다가 디브리치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벌써 6년이 됐나? 아. 디브리치 특집으로 그책 적었던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튼 그렇게 그 생기고 여성스러운 애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성스러운 애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가 이제 테레비에 나옵니다. 드라마에 나와요. 저번에 그때 이제 제가 디브리치 갔는데 뭐 뭐뭐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 저기 뭐 휴무합니다라고 붙여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이미 지방에 못난 애들이 이제 구경 간 거지. 이쁘다 그러니까 거기 디브리치가 워낙 이쁘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런 데 많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가 거의 혁명적이었죠. 그러니까 막 애들이 사진 찍으러 지방에서도 막 올라오고 드라마 나오니까 여자애들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냥 거기 이제 완전 미꾸라지 같은 애들이 지방에 못난 애들이 거기서 이상한 춤 춰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 엘프들이 보고 아이씨 저 뭐야 저거 한번 보고 아 여기 더 이상 오면 내가 저런 여자애들이랑 같은 동급으로 취급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디브리치에 20대 중반 20대 초반은 별로 없었어요. 20대 중반 후반에 그런 예전에 보스랑 클럽에 오던 그런 여성스럽고 상큼하고 엘프 애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네, 지금은 30대만 남았죠. 물론 연말에 가면은 이쁜 애들 많아요. 왜냐면 연말에는
평소에 클럽이랑 나이트를 안 가는 여자애들이 가요. 그래서 막 그냥 완전 순진한 애들 있잖아요. 착한 애들, 아예 안 노는 애들, 그런 애들 연말에 친구들 만나서 야 우리도 한번 저기 한번 가볼까? 야 연말인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면서 와요. 그래가지고 연말만 되면 전국 클럽 나이트가 평소에 보이지도 않았던 막 길거리에 막 그냥 가끔 대전이나 천안 가면은 길거리 이쁜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클럽 나이트에 절대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런 애들이 막 클럽 나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구경 간 거야. 그때 어떻게 해서든 여친 만들어야 됩니다. 평일이나 평소 연말이 아닌 주말에나 평일이나 가면 그냥 아유 그냥 막산 애들 있잖아요. 수준 낮은 애들. 특히 지방에 그래요. 서울 강남은 안 그래요. 서울 강남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서울 강남은 꼭 그 연말이 아니라고 해도 워낙 수질이 좋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지방이 그렇습니다. 지방 광역시 대전, 천안, 대구, 구미, 평택 이런데 청주 이런데 연말에 꼭 가세요. 장난 그때 진짜 안 노는 여자애들 착한 애들 순진한 애들 남자 한 번도 못 사귄 애들 그런 애들이 와요. 여튼 그렇게 지방 애들이 이제 올라와서 디브릿지 물을 흐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싹 빠져나와야 되죠. 그렇게 여자애들은 자기랑 외모 수준이 비슷한 레벨, 이거 노는 레벨, 연애 레벨이라고 하죠. 딱 보면 있잖아요. 사람의 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나 사람은. 이거 쑥맥 남자들은 이 수준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수준이 제일 낮으니까. 이등병이지, 이등병. 자기가 이등병 때는 이등병이 어리버리한지를 몰라요. 근데 병장이 돼가지고 이등병을 보면은 진짜 어리버리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노는 레벨이 가장 하급의 이등병이니까 노노 레벨, 연애 레벨이 바닥이니까 수준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노노 레벨, 연애 레벨을 말하니까 그게 뭔 말이,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이해 안 되지. 왜냐면 네가 바닥이니까. 이해가 되겠니? 참고로 저는 최상급이죠. 뭐 픽업, 어디 되도 않는 픽업맨들 그 이태원 가가지고 아줌마들이랑 꼬셔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런. 이태원 가서 아줌마들이랑 아줌마들이랑 그 20대 후반 그 어린애들 한번 먹어보려고 온 그 아줌마들 그런 아줌마들이랑 꼬셔가지고 원나잇 했다고 막 픽업 카페에 무슨 성숙한 뭐? 성숙한 그녀와의 하룻밤? 막 기분 나빠졌네. 실제로 그 여자 얼굴 보면 육덕 돼지에 나이 28살에 넙대대가지고 완전 피부부터 그냥 상큼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아줌마 같은 여자예요. 픽업맨들이 옛날에 호빠했던 애들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걔도 허세 겁나 심해요. 개뻥, 허세가 아니라 그냥 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뻥이야. 그냥 40대 아줌마랑 잤어도 저기 성숙한 그녀와의 하룻밤 이렇게 글쓸 놈들이야. 아, 안 믿긴 픽업맨들이랑 하는 놈들이랑 같이 여자꼬시러 다녀봐요. 어떤 여자애들이랑 원나잇을 하나. 아니 감성주점이랑 상봉 한국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신림 그랑프리, 이태원 이런 이태원 클럽에 엘프가 없어 거기에. 아 가봐 엘프가 있나. 20대 초반에 쌍크미가 있나 한번 가봐요. 눈으로 봐봐 있나. 근데 거기 가서 매주 홈런 쳤대. 그럼 누구랑 자는 건데. 겁나 토 나온 애랑 자요. 여튼 그래 강남 애들은 자기랑 급이 다르면 거기를 오질 않습니다. 몇 분에 벌써 5분이네.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이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강남 애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랑 동급인 여자애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노원이나 은평구나 뭐 건대 쪽 뭐 저기 종로구 뭐 강동구 그리고 저기 강서가 최악이지. 그러니까 인천이랑 가까워질수록 여자는 못 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중심으로 강동 쪽으로는 여자애들이 동쪽으로는 이쁜 애들이 있어요. 애들 수준도 괜찮아. 구리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애들이 막 그냥 막산 애들 있잖아요. 막 가출해가지고 막 치면 아무 때나 찌질빼고 아 씨발 남자 직진이지 씨발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수준 존내 떨어지는 애들 진짜 아 얘랑 도저히 못 놀겠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강동 그 경부고속도로 동쪽으로는 용인이나 수원이나 이쪽으로는. 그런데 서쪽으로 안산 인천 막 이런 데 가잖아요. 여자애들 수준이 아 이건 진짜 거의 말하는 원숭이 수준입니다. 아니 가봐. 가보면 내 말이 구구절절 다 맞다는 걸 알게 돼요. 뭐 제가 언제 추측으로 말해야 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무려 20년 동안 전국 클럽 나이트와 뭐 업소 뭐 노래방 뭐 바 뭐
어플로 예약 안 하고 안 도서관 제가 책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제가 도서관을 가요. 항상 도서관을 갑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걔가 파주 살아. 근데 약속 7시야. 근데 내가 그 전날 서울에서 서울 클럽 나이트 놀아가지고 다음날 파주에를 만나야 되는데 7시야. 그럼 제가 오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파주 도서관을 가요. 그래서 항상 도서관을 갑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범생부터 노는 애까지 다 만나봤어요. 다방녀는 물론이고 뭐 피건맨드라고 하는 애들, 걔네들은 이제 성인 돼가지고 이제 깔짝 클럽 나이트 가가지고 여자 좀 꼬신다고 개소리하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등신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야. 걔네들 뭘 알아. 걔네들 빨가 마텐 하나 못 꼬셔요. 걔네들 그냥 허세만 부리고 얼굴은 잘생겼으니까 넌 나 마음에 들어? 막 이러면서 막 허허 이러면서 허세 부리고 이제 클럽에서 좀 못난 애 한 명 데리고 나가지고 클럽에서 못난 애 나는 거지. 그거야 그냥 걔네들.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엘프녀는 얼굴 잘생겨도 엘프녀 꼬시려면, 그러니까 강남에 막 우리 보면 막 모델 같은 애 있잖아요. 피팅 모델. 우리 쇼핑몰 가면 나오는 피팅 모델 이런 애 있잖아요. 뭐 스튜디오스 모델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절대 얼굴만 잘생겨서는 못 꼬십니다. 최소한 남자가 경제적 레벨이 있어야 되고, 스튜디오스랑 편의점 알바랑 사귈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제네시스 정도 끄는 정도는 돼야 되고, 그리고 남자가 이 레벨이 있어야 돼요. 돈이 레벨, 돈 많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리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박식하고 좀 알고 세상 물정도 알고 사리 판단할 줄 알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들이 남자 취급을 해줘요. 그 막 피그맨드처럼 얼굴만 좀 생겨가지고 그냥 호빠나 다녀가지고 사회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 계약서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고 뭐 어디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 못 받았다고 뭐 어디서 일했는데 돈 못 받았다고 경찰서 가려고 그러고 노동청 가야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있잖아, 병신들. 끊어진 220V 전선도 하나 못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여자애들이 취급도 안 해요. 병신으로 봐요, 병신으로. 절대 그것을 갖다가 그 착각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그 사립판도 못하는 그 쑥맥 범생들은 모르더라고.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 아, 네가 여자 한 2년 꼬셔봐. 내 말에 틀린 게 1이라도 있나. 절대 내면이 없으면 엘프 못 꼬셔요.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말하지만 우리가 친구 사귀잖아요. 남자들끼리 친구 사귀잖아요. 친구 사귈 때 그 남자의 그런 외모적인 것보다 서로 이 레벨이 맞아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학교 일진이랑 그거 빵셔터 찐따랑 친구가 됩니까? 안 돼요. 뭐 싸가지 없고 싸가지 착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병신이에요, 찐따들은. 그냥 야 이런 거 야 여기 하면 다 이제 꾸실 수 있잖아. 야 네 말 듣고 왔는데 왜 못 꾸셔? 씨, 나 집에 갈 거야. 막 이런 애랑 어떻게 만나요? 화지 못 놀지. 죽어도 못 노는 거야.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좀 대화해보고 하면 아 이게 병신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저기 피거맨들이 저 클럽 나이트에서 좀 괜찮은 여자랑 원나잇 하고 다음날 클리어를 하잖아요. 자기가 버렸다. 나 이 정도 여자 버려. 나 이 정도야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왜 버립니까? 아 얘로 저기 서령 같은 여자애를 만약에 클럽에 만나서 호빠 다니던 피거맨이 원나잇 하고 끝낼 것 같습니까? 아이 무릎 꿇고 빌어요 만나자고. 물론 피건맨들은 그렇게 어린애들 꼬시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여자를 만나서 돈을 쓰기 싫어하고, 그리고 저기 여자 뜯어먹을 것이 목적이고, 또 그 나이 어린애들은 꼬시기 어렵기 때문에 아줌마들만 꼬셔요. 무조건 연상. 제가 말하는 아줌마라는 건 28부터 35살까지 여자를 말합니다. 다 그렇게 나이 많은 여자만 만나요, 걔네들. 전부 다. 어린애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린애는 꽃이야 되게 어렵거든. 어린애는 클럽에 오는 20대 초반의 그런 쌍크미들, 걔네들 원나잇, 뭐 쉽게 하는 줄 압니까? 걔네들 원나잇 겁나네요. 클럽 부킹도 안 가려고 그래요, 걔네들은. 쌍크미들은. 이쁜 애들은. 못난 애들은 가지. 겁나 못난 애들. 아, 가봐. 내 말이 틀린가.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연애한 얘기는 아 이래서 제가 녹음을 하기 싫은 거야. 옆으로 너무 많이 퍼져나가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 까먹었어 벌써 또. 아 두 번째 이유를 말해야 돼요. 왜 강남 애들이 이쁜가. 두 번째 이유는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이거를 갖다가 한참 후회나 깨달았어요. 여자 책을 6년 정도 쓸 동안 제가 사립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건지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죠. 바로 뭐냐면 유전자가 좋아요. 유전자가. 아 이게
갑자기 빡 꼽히더라고요. 강남에 가면 슈퍼하는 아줌마도 이쁘장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처럼 이쁘장한 곳 이쁘장한 가게는 알바하는 여자애들 이쁜 애들이 많아요. 지방도. 그런데 막 그냥 도시락점 뭐 도시락 싸는데 뭐 그냥 분식점 이런 데는 이쁜 애들이 없잖아요. 당연히 편의점에서 뭐 편의점 하는 그 당연히 사장이죠. 편의점 그 사장 아주머니가 이쁠 리가 없죠. 지방은. 근데 강남 가면 그런 아줌마도 이뻐요. 그냥 다 이뻐. 전체적으로 그냥 어디 가도 뭐 화장품 가게 가도 화장품 가게 가면 당연하고 그냥 뭐 슈퍼로 가도 아줌마도 이쁘고 막 이쁘장한 아줌마예요. 여튼 제 아줌마를 제일 싫어하지만 그냥 뭐 도시락 그 뭐 어디지 이수락 이런 데 가도 알바하는 애가 이쁘고 빵집 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레벨이 다 높습니다. 외모적인 수준이라 이런 것들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 이렇게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잖아요. 여자들이 보통 시집을 이제 돈 많은 남자에게 갑니다. 제가 뭐 다른 문단에서 말했지만 그 남자에게서 돈을 뺀다면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 돈에 팔려간 겁니다. 성매매나 다름이 없어요. 그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 네. 성매매는 한번 하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거는 그 돈을 되게 많은 돈을 천천히 평생 동안 걸쳐서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자는 그 돈으로 자기가 필요한 거 사고 자기가 더 높은 삶을 레벨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냥 남자가 더 높은 레벨의 삶을 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좋은 차랑 그런 엄청 좋은 집이랑 그럼 같이 공유하자. 그럼 그게 그거지. 맞잖아요. 그렇게 이쁜 와이프를 얻기 때문에 딸이 이쁜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잘 사는 남자들이 전부 다 강남에 있진 않아요. 뭐 부자들의 그런 인구수를 따진다면 강남이 제일 비율이 높죠. 다른 지역보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또 강남에 사는 남자들이 거기에 강남에 집이 있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저 수준이 최소한 중산층 이상은 되죠. 그러니까 와이프를 괜찮은 와이프를 얻어요. 이쁜 와이프를. 그러니까 그 이쁜 와이프에서 태어난 딸이 이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관리를 잘 받습니다. 관리를 잘 받아요. 얘가 알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난 애는 막 고등학교 때부터 막 저기 가서 알바하고 잠을 잘 못 자요. 얘가 알바 학교 다닌다고. 그러니까 피부가 막 안 좋아져.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막 스트레스 받고 먹고 살찌고 막 이렇게 되는데 부잣집 딸내미는 아빠가 용돈 팍팍 주겠다.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겠다. 딸 바보 아빠면 뭐 이건 차부터 시작해서 뭐 다 사주지. 너 피아노 갖고 싶으면 피아노 사줄게 다 사주지. 그러니까 당연히 알바를 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천천히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심심해. 공부만 하기엔 대학교 때. 그러면 저기 헬스장 가고 수영장 가고 몸매 관리하고 그 옷도 이쁜 거 입어. 버버리 코트만 여자가 입어도 여자가 완전 달라 보여요. 버버리 코트만 입어도 진짜 입혀보세요. 와이프 그 여친한테 다른 거 없이 버버리 코트만 입혀도 완전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런 거 이쁜 거 입고 세련되게 이제 딱 미용실 가서 꾸미고 강남 가서 미용실에서 꾸미고 피부 관리도 받고 하니까 당연히 애가 같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여자라고 해도 훨씬 더 이쁘장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가 우리가 부잣집 그 남자든 여자든 부잣집 우리 자제분들 딱 보면은 뭔가 딱 티가 나잖아요. 부잣집 애들은 딱 봐도 이게 피부가 이 비타민 섭취가 좋아요. 애들이 그래서 강남 애들이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쁜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두 번째 강남 길거리의 여자애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이쁜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제일 크고 클럽 나이트 강남의 클럽 나이트에 이쁜 여자들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 이유 이쁜 첫 번째 이유인 서울에 사는 그런 서울 전 지역에 사는 이쁜 여자애들이 그 놀 때는 다 강남 가서 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네들 절대 자기 지역에 그런 이상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안 놀아요.
노원 사는 여자애, 노원 사는 여자애 중에 그 강남에서 볼수 있는 그 세련되고 엘프인 여자애들, 걔네들 거기 노원 감성주점 가서 놀것 같습니까? 아예 절대 안 가요, 거기. 아예 안 갑니다, 여자애들. 그 감성주점이나 뭐 노원의 감성주점이나 뭐 저기 강동구의 뭐 북기포차 이런 곳을 아예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번화가 자체를 안 돌아다녀요. 그냥 거기는 내가 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예 거기를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강동구나 저기 노원이나 저 은평구 가면 그냥 우리가 집에 갈때 길거리 돌아다니면 일반 길거리 번화가 말고 돌아다니면 어우 엘프들 좀 보여요. 근데 번화가에 가면 아무도 그러네? 안 보이죠? 아예 안 보여요. 아예. 이유가 그겁니다. 아예 안 가요. 아예 그 번화가를. 놀 때는 강남 갑니다. 파주 사는 여자애도 강남 가요. 저 예전에 만났던 모델 하는 여자애, 걔 디브리치에서 만났거든요. 걔 파주 사는데 놀려고 강남 가요. 절대 파주에서, 파주 시내도 안 나가더라고. 그리고 저기 남양주 사는 애가 있어요. 21살인데 원래 집이 이제 남양주가 아닌데 남양주 이사를 갔죠. 근데 걔도 저기 놀때그 저기 남양주에서 강남까지 나가요. 남양주 근처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어디 뭐 하긴 남양주에 뭐갈 데도 없지만 번화가 있지도 않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자기 집 앞에 그래서 이제 가끔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할 때, 아니면 뭐 영화 볼 때, 커피 전문점 갈 때, 뭐집 앞에서 이렇게 바로 만날 때, 그때는 이제 집 앞에 이제 감성 그집 앞의 그 술집이나 커피 전문점을 가죠. 예, 그런 경우는 평일에 많이 일어나죠. 주말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그 감성주점이나 저기 클럽 나이트에는 그런 외곽 동네에 이쁜 애가 없는데 북킹포차에 가끔 있어요. 북킹포차에. 왜 북킹포차에 있는지 압니까? 요즘은 번화가에 뭐 그냥 뭐 오래되는 뭐 한신포차 같은 거 있잖아요. 포차. 이건 요즘 다 북킹포차죠. 다. 북킹포차 아닌 게 어딨어. 다 북킹포차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북킹포차가 주말에 사람이 많으면 북킹포차가 되는데 이제 평일에 사람이 없잖아. 그럼 일반 술집이 됩니다.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요. 왜냐면 일반 평일에는 그말 거는 사람도 없고, 왜냐면 인구가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말 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러니까 일반 호프집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엘프들이 한두 팀 있죠. 그래서 친구랑 겁나 열심히 얘기하고 있지. 친구랑.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주말에 북킹포차에 가면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이 이제 말 걸어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것도 못난 애들이 있어요. 겁나 못난 애들이 대접받고 싶어서 가요. 북킹포차는 그냥 생각하면 돼요. 북킹포차는 주말에 북킹포차 일부러 가는 애들은 겁나 못난 애들이 남자애들이 막말 거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막 만끽하려고 가는 거고 저기 평일에 있는 이쁜 애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북킹포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호프집으로 생각하고 가는 애들이에요. 이거 뭐야? 또 돈데? 북킹포차 문단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킹포차는 그래서 주말에는 겁나 못난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평일에 왜 그렇게 이쁜 애들이 있냐? 가끔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부키포차가 인지 모르고 그냥 온 여자애들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집 앞에서 그냥 친구 왔다길래 그냥 만나서 얘기 한번 하려고 있는 애들 걔네들 때문에 거기 갑자기 이쁜 애들이 가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날 차라리 그 부키포차는 이쁜 애랑 한번 뭐 이쁜 애 한번 찾으려면 평일날 부키포차를 한번 싹 돌아보고 안에 살펴보는 게 이제 좋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냥 뭐, 아니, 왜, 어벙숙맥들은 그냥 맨날 그래요. 멘트 좀 알려주세요, 멘트 좀. 넌 멘트야. 너는 멘트 알아서 말 걸어봤자 안 돼. 그 멘트, 그 쓴다고, 그 숙맥들이 쓴다고 될것 같습니까? 그냥 말투랑 센스랑 눈빛이랑 그 다음 말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한마디 던지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이 이유를 다 알아야 돼. 이 이유를. 그래야지만 아 평일날 이렇기 때문에 부킹포차는 부킹포차에 여자 이쁜 애들이 있고 주말에는 이제 부킹포차에 못난 애들밖에 없구나. 아 이래가지고 강남에 이쁜 애들이 있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저기 서울 외곽에 클럽 나이트 거긴 가봤자 이쁜 애가 없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지만 저기 막 저기 신림동 그랑프리 가가지고 막 헛돈 안 쓰는 거예요. 저기 부평에 막 거의 나이트 하나 있더라고. 존나 수준 떨어지는데 그런 데 가서 헛돈 안 쓰는 거예요. 사리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어유 뭐 멘트 몇 개 외우고 뭐 요령점 뭐 배우고 이러면 여자 꼬시는 줄 있고 뭐 엘프급 꼬실 줄 알아요 그것도.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자 못 꼬시는 남자들 대부분이 여자 한 번도 그러니까 여자를 못 꼬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같은 울타리나 어디에서 여자한테 아예 열외 당하는 남자가 있어. 열외. 아 넌 아웃. 그냥 넌 상대하기 싫어. 이런 남자들 보면 하나같이 꼰대가 심하고 답답하고 사람이 앞뒤가 꽉꽉 막혔어요. 그 부장님보다 더 하더라고 어린애인데 막 어? 여자 한 번 만나보고 막 나한테 뭐 될 여자는 돼요. 아 될 여자는 돼요. 맞아요 맞아요. 에. 막 그리고 뭐? 길방에서 벌었다고 어? 만남까지 얼마나 고비가 많은데 고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요. 아 그거는 네가 찐따고 말을 하도 못하고 카톡으로도 그 찐따스러움과 범죄스러움이 그 잘잘 느껴지고 대단 이상한 얘기 막 해대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번호주고 아이 병신이네 찐따네 하고 잘리니까 그러니까 번호 100개를 따도 못 만나지. 어? 여자애가 보고 아 번호 안 주면 끝까지 쫓아올 것 같으니까 번호 던져주고 도망가는 것도 몰라요. 그럼 계속 연락해 막 계속. 아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앞뒤 꽉꽉 막혀있고 답답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어벙합니다. 사람 자체가 그냥 어벙해요. 사람이 되게 어벙해요. 그냥 전화 같아요.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뭐 나는 나보고 누나가 예쁘다 그랬어 그러면서 막 그냥 어벙이 하나 잡아가지고 어린애 그 연상이죠. 당연히 4살 많은 아니 30살에 34살 누나 만나면 말 다 했지. 어? 무슨 30살 남자가 30살에 34살 누나를 만나 그러면서 막 그 누나가 에이 귀엽다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성욕이나 해결하려고 그 남자애 만나면서 아이 귀엽다 야 델로 와라 야 뭐하냐 막 이러고 하니까 이 누나 내 귀여워 야 너 귀여워 이 누나 저보고 잘생겼다 그랬어 막 이러고 이런 병신들이에요. 겁나 어벙해서 그런 애들이야 대부분.